비행기를 날리자. 그럼 이 줄에서 던지는 거다. 이렇게 접어야 과학적으로 잘 날아가 될 것도. 뭐야 더럽게. 좋아, 좀 덜어보고 싶다면 하나, 둘, 셋! 돌멩이야? 우리 꿈보다도 못났나? 바람이 불어서 그래. 안 부는데? 불었어! 불었나? 너네보다 두 배는 멀리 날려주지. 잘 봐. 그렇게 하라고. 모두들 뚜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에 기대를 가지고 지켜봤어요. 아, 진짜 진짜 재밌지? 밥 먹고 또 하자. 또도 할 거지? 안 해. 어? 왜? 내가 그거 날릴 시간이 어딨어? 또 비행기 바보라서. 뭐? 아? 못 날잖아. 아니거든. 나에겐 날았거든. 어쨌든 난 안 해. 또는 쿠왕의 말에 기분이 많이 상했어요. 같이 안 갈래? 자나 보다. 가자. 큰일 날 뻔했네. 내가 꼴찌라니 말도 안 돼. 휴! 휴! 이번엔 정말 완벽해. 날개와 손잡이 앞부분의 절대적인 비율. 저런, 너무 세게 박아서 앞이 찌그러졌네요. 뭐야, 도대체 왜? 다들 잘 날리는데 내 건 왜? 그래, 다 던져보는 거야. 이 중에 하나는 잘 나는 게 있겠지? 이렇게 세게 던지는데 왜 안 나가는 거야? 이제 한 개밖에 안 남았는데. 좋아, 마지막까지 있는 힘을 다해서 뛰어! 웬 잡초가 이렇게 많대. 아이고, 안 되겠다. 아이고. 잡초가. 그냥 애들한테 물어볼까? 방석으로 가장 잘 만들었다며? 마법 비행기! 안돼, 저 다 돼! 그래! 쟤네들 비행기로 날려보면 잘 날겠지. 또
연도가 친구들 종이 비행기를 몰래 훔치려 하네요. 없네. 어디 갔지? 아무도 못 봤겠지? 이 녀석 도대체 뭘 먹은 거야? 우와! 뭐야? 빨리 와! 간다! 저 망측한 녀석. 누가 쿠앙의 종이 비행기를 가지고 뭘 하려는 걸까요? 이 비행기에 잘 나는 원리가 있을 거야. 대체 왜 나만? 얘도 날릴 시간 없다며. 같이 놀자. 됐어. 내가 더 멀리 가게 하려고 이렇게 세게. 아, 이렇지. 잡아. 이제는 이렇게 부드럽게 슝 하고 던지니까 봐봐, 잘 날지. 대단해. 잡아. 얘네들도 너무 세게 던지지 말고 나처럼 부드럽게 날리면 훨씬 많이 날아간다. 나도 해볼래. 다시 한번. 얘들아, 잠깐만 있어봐. 내가 종이 더 가지고 올게. 많이 가져와. 너는 정말 몰랐나 봐. 어쩐지 프랭키와 쿠앙 봉은 뚜의 자존심을 위해 알면서도 모르는 척한 거군요.